오늘은 아침 식사로 고사리 닭게장을 끓이려고 준비했어요. 닭을 압력밥솥에 푹 삶아서 이렇게 쪄서 넣고, 그리고 이제 고사리, 풋고추, 붉은 고추, 자색양파, 머위, 또 대파, 이렇게 머위하고 고사리하고 대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금 그 저번에 나물 남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어요. 냉이하고 도라지 나물 남은 것을 같이 넣고 끓이고, 지금 이것들을 이제 찢어서 넣어서 닭게장을 하는데, 된장하고 고추장을 반반 섞어가지고 지금 닭게장 끓이는 거예요. 아주 맛 좋은, 일반 고추장만 넣으면 좀 깊은 맛이 안 나고, 된장만 넣으면 너무 이제 또 뻔한 맛이고, 그래서 고추장, 된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사리, 머위, 닭게장을 끓이는 중이에요. 아, 맛있겠죠?